2022년 7월 30일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다던 7월 19일에서 11일이 지난 날입니다. 이날 제보자와의 통화에서 첼리스트는 이세창에게 어떤 자리가 예정되어 있는지 들었다고 주장합니다. 장관 혹은 장관급의 전 정권의 알박기를 해결하고 나서 8월에 가게 될 자리, 그 감투는 과연 뭘까요? 다쳤어? 장난 아니야. 왜? 더워. 아이, 그럼 이런 날 누가 진지해서, 진지해서. 어? 이런 날 누가 꼴을 쳐. 야. 그 지금 끝났어? 지금 이제 끝나고. 18월 다 돌았어? 다 돌았지. 그 빨리 끝났네. 그 식사 그냥 안 하고 끝나고 여기서 또 뭐 그 아시는 분들이 뭐 준비해 주신다 그랬다고. 뭐 장어랑 무슨 뭐 아구탕이랑 뭐 그거랑 해가지고 먹으러 거기 간다고. 어디? 뭐 그런 여기 선장 같은 데 막 있잖아. 그런데 수가 났다고 거기 가서 밥 먹는데. 그 밥 먹고 이제 또 들어 쉬다가 저녁에 한 번. 청대를 보니까 장관이 됐겠지만. 장관을 하는데? 장관이 임명이 되겠어 보니까. 네. 무슨 장관? 뭔 장관인지 모르겠는데. 그래? 왜? 모르겠어. 그런 얘기를 들었어. 윤상현이는 뭔 얘기를 하는데? 윤상현이 뭔 얘기를 하는 것보다 윤상현이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이제 지금 뭐 민주당이 알박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늦어지는데 8월 안으로 다 정리될 거라고. 방송통신위원장을 해야 하나 보네. 그런가 봐. 난 모르지. 장관이 아니라. 그건 모르는지 모르겠어. 위원장이겠지? 장이겠지 뭐 그런 거겠지. 장관이 아니라. 방통위원장. 뭐 아무튼. 그거네. 그런가 봐. 더탐사의 보도는 이세창이 스스로 술자리 의혹을 두 차례나 확인해 주면서 알려지게 되었고 한동훈은 이세창을 더탐사와 함께 고소한다고도 했습니다. 이세창은 왜 경찰 조사 후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는 걸까요? 그리고 왜 이렇게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걸까요? 2023년 8월 이후에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진짜 되는 걸까요? 첼리스트는 정말 윤상현에게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일까요? 이상 김성수TV 성수대로였습니다.